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영상을 바로 골랐네요. 영상을 찍는 그러니까 스타트 버튼을 늦게 눌렀어요. 그래서 스쿼트를 못 찍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일본 사람이었어요. 매너가 정말 없더라고. 세레모니 하는 거 봐요. 아, 정말 매너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세레모니를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인지라 저도 이상하게 열이 엄청 맞아요, 진짜로. 열이 엄청 받긴 하는데 그래도 열 받는다고 게임을 안할순 없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절대 저런 세레모니에 도발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럼 일단 도발을 당한 그 시점부터 이렇게 지는 거니까. 아사이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가 88이에요. 스킬이 5개고.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데, 아사이드는 네이마르보다 더잘 날아가는 것 같아요. 상대 수비수한테, 수비수랑 부딪혔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이었는데, 항상 게임을 할 때, 나라나 국적을 떠먹혔네. 계속 세레머니를 골을 넣을 때마다 저렇게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사람. 절대 도발당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라면은 저런 세레머니에 도발을 당하는데 골 넣고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저도 솔직히 멘붕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성부터 시작하자마자 골 먹힌 뒤에 바로 개인기 쓰고 가잖아요. 저는 특성이 멘붕이 온다 싶으면은 그냥 개인기를 써요. 왜냐면은 개인기를 쓰는 거를 상대방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내 플레이 스타일이 그런 걸 어떡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기 플레이 스타일이 있듯이 저도 제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갖고 뭐라 하면 피파에서 개인기 안 만들었겠죠? 응? 개인기 만들었으니까 쓰라는 건데. 항상 e스쿼트는 EPL이 주예요. EPL이 주인데 라멜라보다는 아사이드한테 공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라멜라는 페이스가 인폼이거든요. 83이에요. 83인데 아사이드는 그냥 골카인데도 페이스가 88이에요. 훨씬 빠르죠. 88 맞을 거예요, 아마. 지식이 짧아서. 산티는 어제 영입했을 거예요. 어제 새벽에. 산티 카졸라 같은 경우는 인폼으로 심폼으로 영입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을 돌리기 시작해요. 중간은 그냥 제가 잘라먹었어요. 너무 길어갖고 공을 돌리기 시작해서 중간 자르고 제가 어떻게 뺏었어요. 뺏고 바로 여기서 이제 골을 넣거든요. 나이스 골. 일부러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원래 세레모니 같은 거는 일부러 자르려고 해요.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화가 날거 아니에요. 하는 저는 진짜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2대2로 이 경기는 비겼어요. 근데 저 스쿼트는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요. 산티 같은 경우는 어제 영입을 했는데 심폼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는 없는데 제가 그냥 팔아버렸어요. 20 플스 기준으로 23만원 주고 샀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다른 스쿼트를 맞추고 싶은데. 그래서 21만원에 팔았어요. 2만원 손해, 2만원이 아니죠. 10만원당 5천이니까 3만원 정도 손해봤죠. 페널티킥을 찰 때는 게이지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방향 커서를 움직이시면 돼요. 페널티킥을 할 때는. 그 전에 움직이신다고 움직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움직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라멜라가 확실히 인폼이 골카보다는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개인기를 쓰기가 확실히 편해요. 개인기라는 것도 이 경기는 엄청 끊겼어요. 이 사람하고 저하고 되게 먼가 봐요, 거리가. 우리 옆집이었으면 안 끊겼을 텐데. 아, 진짜 끊기더라고, 경기 내내. 그래도 어쨌든 많은 경기를 한 거니까 보여. 그리고 태클을 남발하더라고요, 계속. 저는 게임할 때
태클도 쓰라고 있는 거예요. 쓰라고 있는 건데 웬만하면 태클을 안 써요, 잘. 그게 모르겠어요. 왜안 쓰는지. 태클도 분명히 쓰라고 있는 건데. 라멜로. 나이스. 나이스 골. 저는 그 골을 넣을 때 항상 스트라이커보다는 윙으로 좀 골을 많이 넣어요. 그게 당연한 게 윙으로부터 공격 전개가 항상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라멜라가 못 넣어요. 멍충하게. 못 넣는 게 이게 그러니까 게이지바가 움직이잖아요. 게이지바가 아니고 그 조준선이요. 조준선이 움직이는데 게이지바를 할때딱 끊기더라고요. 하이브리드죠? 솔가도에 마르틴스, 아바테랑 옥폰나는 포메이션을 안 맞췄네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마틴, 와, 진짜 빠르더라고요. 아, 하여간 싫어하는 애몇명 있어요. 골 먹혔네. 반페르시, 걔는 중거리가 너무 쩔어요, 진짜. 반페르시, 마틴, 오, 이 경기 때문에 마틴 싫어하게 됐고요. 무리엘 정말 안 좋아해요. 이 사람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20분이잖아요, 지금. 20분까지 계속 끌려다녔으니까. 웰링턴이 여기서 골안 넣어줬으면 아마 저도 말렸을 거예요, 경기가.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골안 들어갔잖아요, 계속. 그리고 항상 스쿼터를 확인할 때 페이스가 느린 수비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페이스가 느린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쓰는 양 윙들은 웬만해서 페이스가 80 이상이에요. 별 5개짜리 애들이 몇몇 빼고는 대부분 페이스가 80이 넘기 때문에 카카도 정말 좋아요. 카카 달리기 느리다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리기 느리면 물론 이거는 LTRT가 아니고 그냥 조정한 거예요. 반키로 요리조리 왔다 갔다. 카카 같은 경우도 페이스가 느리면 안 쓰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미드필더는 그렇게 달리기가 빠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골키퍼가 던졌는데 웰링턴이 막았잖아요. 저렇게 빠르게 던지려고 할때 저희 공격수 한 명으로 골키퍼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저렇게 골키퍼가 던진 그 순간에 마르셀로 여기서 개인기 장난 아니에요. 그냥 3대 1이다 보니까 좀막 치고 갔어요, 그냥. 생각나는 개인기 막 쓰면서. 여러분들도 개인기를 쓰실 때 그냥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연습했어요. 아, 오늘은 꼭이 개인기를 써야지. 근데 그렇게까지 꼭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동영상 보면서 생각했던 개인기들 게임을 하면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한번 쓰세요. 기억나는 대로 써서 손에 익으면 그게 이제 정답인 거니까 손에 익어야 돼요, 무조건. 어떤 얘기하다 말았죠? 미드필더는 달리기가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피그님이 433 워크레이트 공략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는데 왜냐면은 저는 게임을 할때 수비는 다들 쓰는 수비 쓰고 미드필더는 솔직히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운데는 하이하이가 좋고 로우하이가 좋고 매드하이라 하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좋고 그렇다는데 대부분 미드필더는 그 피그님이 올려놓으신 공략을 한번 보고서 그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게임을 할 때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저도 개인기를 정말 많이 봤죠, 저는. 전 진짜 어떤 개인기 동영상이든 진짜 수천 번은 본것 같아요, 정말. 피파 13에 있는 개인기는 전부 다 알아요, 저는. 진짜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로 봤어요, 개인기를. 레벨이 어제는 뻘짓하더니 오늘은 그래도 좀 활약 좀 해요. 웬만한 건 진짜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손이 안 나갈 때가 많아요. 이 경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게임을 하다 보면
한 골을 넣었을 때, 아, 이 경기는 무조건 이긴다,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리베리, 이거 봐, 말도 안 돼요, 지금.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내가 봐도. 뭘 해도 다 되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정말. 이런 경기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실력이 안 돼서 그런지 가끔 한 번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시사 같은 경우도 조종하는 대로 다 되고. 이런 경기 나오면 진짜 행복해요, 솔직히 게임하면서. 재밌고, 웃고. 와이프랑 게임할 때잘 얘기 안 하거든요.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럴 땐 그냥 웃으면서 딴데 보면서 해요. 이미 3대 0이고, 상대방 공격 오는 거 지금 하나도 안 맞고. 개인기도 더잘 돼요, 이럴 땐. 이거 봐, 지금 막 난리 나잖아요. 또슛 때리고, 3대 0인데, 슛이 9번이고, 타켓, 슛온 타켓이 6이에요. 상대는 3-2고, 포지션도 57대 43이고, 거진, 공을 제가 다 갖고 있었다고 봐도 돼요. 50대 43인데, 영상 보시면 일부러 자른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슛을 못 때렸어요, 계속. 뭐, 그랬으니, 상대방 나갈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3대 0, 전반에 3대 0이면, 진짜, 웬만하면 대부분 나가거든요. 좀 이렇게 공 뺏겼는데도 나한테 오고. 다 들어가요, 정말. 진짜 짜증 날 거예요, 상대방은. 저는 뭐 즐겁게 게임했는데, 나 같으면 진짜 울컥했을 것 같아. 정말, 쓰는 개인기마다 다 되고, 이거는 일부러 이랬어요. 근데 골키퍼가 넘어지더라고요. 일부러 앞에서 깔짝깔짝 그런 건데, 골키퍼가 앞에서 넘어질 줄 몰랐는데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때린 거예요, 슛을, 방금 전 영상은. 그냥 슛 때려야지. 그렇지. 이게, 막아야 돼요. 못 막아, 근데. 바본가? 벌써 6대 0이네요. 아, 진짜. 또 들어가지. 아, 7대 0. 나 같으면 진짜 나갔어. 아, 안 나가더라고요. 왜안 나가는 건지 모르겠네. 상대방이 진짜 전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거는, 참, 골프채 맞고 나갈 만도 한데, 그게 라인 안으로 또 떨어져요. 개인기가 그냥,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나.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소위 말해 깝친다 그러죠? 아주 그냥 깝을 치면서 게임을 하네요. 내가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네, 참. 어쨌든 이 경기의 영상은 8대 0으로 끝나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정보 많이 공유하고, 피파 하시는 분들 많이 적으니까. 이건 스쿼트 공개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공개를 한 거예요. 리베리가 좀 비싸긴 한데, 한번 잘 맞춰갖고 사용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봬요. 감사합니다.